가만히 있기보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버워치가 되게 빠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대치되는 상황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대치할 때 그냥 가만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대치하는 게 아니라 내 시야를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내 시야를 찾아다니는 플레이. 그런 것들이 항상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냥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쉬운 거죠, 조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한타였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나가 하드캐리에서 또한번밀수 있는 그림을 볼수 있었던 한타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기 포지션을 잡잖아요. 지금 여기선 솔저가 어디서 목표를 쓰고 있는 거야? 안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상대 궁극기 타이밍입니다. 호구 궁은 사라졌어요. 지금 뭐 특별히 궁 위험한 거 솔저 궁밖에 없어요. 지금 솔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솔저가 안 보여요. 저지대다 보니까, 1층이다 보니까 시야가 갇혀서 솔저의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솔저가 지금 궁을 썼죠. 근데 나는 스킬 다 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지대가 아니고 시야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까 그 주어진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궁쓰 솔저 재워준다? 솔저한테 메르시 안 죽었겠죠? 호그한테 1층이 아니었다면 끌릴 일도 없었겠죠? 솔저한테 윈스턴도 안 죽었겠죠? 그리고 수류탄도 상대 초월의 카운터로 쓸수 있었겠죠. 아나가 모든 걸할수 있었던 그림이었어요. 매드무비를 찍을 수 있었던 판이었는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지가 1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힐러를 할 때. 그, 아나 메르시면은, 그니까 내가 어떠한 힐러를 하더라도 2힐이면은 우리 힐러분과 함께 처음에 상의를 하고 시작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맡을 테니, 다른 힐러분은 누구를 맡아주세요라고 조금 이렇게 집중 케어할 영웅을 분배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힐러 조합을 보자면 아나와 메르시가 있죠? 그러면 아나는 탱커 영웅에 조금 최적화된 영웅이고, 메르시는 안정적인 힐 수급을 주면서 전방 후방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영웅이죠. 그래서 아나는 라인 자리아를 케어해주는 위주로, 메르시는 한조 위도우를 케어해주는 위주로 서로 힐 분담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인 힐 분배가 되면서 유지력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위도우님이 정크렌한테 두번 죽긴 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가려면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티어가 낮아질수록 있는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가는 경로가 똑같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그 오버워치 리그 첫 시작할 때 튜토리얼에서 알려주는 그선 따라가는 경로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버워치 리그나 대회를 챙겨보시면은 그 경로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경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고지대를 점령할 수 있는 경로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블리자드 월드에서 사실 A 거점 완막이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처음에가 중요해요. 어디로 갈수 있냐면요, 이 왼쪽 아래로, 여기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가면서 저격수나 정크랜한테 포킹을 맞지 않고 바로 대치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이런 오더를 내려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말을 안 들어줘서 정면을 갈때 가더라도 일단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면은 상대방과 바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 포킹을 맞지 않고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이 라인하르트님 따라가서 2층을 먹거나 아예 돌아가서 역 포지션 잡는 거. 그 라인하르트님 따라가는, 지금 라인하르트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팀원들이 다 앞으로 가버리니까 라인하르트님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더 중요했던 건 지금 여기 정크랩도 보였잖아요. 그럴 때는 다 같이 올라가서 여기 2층을 밀어내고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블리자드 월드 그 아예 돌아서 이쪽 문 있죠. 상대방 오는 길 여기로 돌아서 이쪽 2층을 먹어주는 플레이.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게 되게
뭔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5초, 10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타를 이기는 길이 될수 있거든요. 빠른 길로 10번 시도해서 10번 못 뚫는 것보다 한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뚫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그죠?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여기서 패줌의 중요성이 조금 나와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이렇게 한조한테 힐한 방을 줄때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노줌으로 힐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노줌 힐 예측이 안 돼서 노줌으로 했을 때는 투사체로 나가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써야 되는데 멀면 멀수록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벽을 이용하면서 쏘고는 있는데 힐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엔 줌을 당겨서 쏘는데 그러면은 벽에 숨어서 쏘질 못해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패줌이에요. 벽에서 숨어서도 쏘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측할 필요 없이 힐을 네, 다이렉트로 히트 스캔으로 줄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패짐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